예,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건입니다. 이제 신원동 현장 그 거실, 주방 다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 총 3개가 되어 있는데 방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방과 드레스룸의 연결성에 대한 설명과 전체적인 방 디자인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신원동 현장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어를 통해서 역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 집의 마스터룸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 마스터룸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드레스룸 공간을 별도로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침대가 놓여질 공간이라서 이 공간에는 나중에 TV가 설치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콘센트하고 랜선, 인터넷이 들어올 수 있게끔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 공사하면서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벽에 에어컨 배관을 매입한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실제 재료 색깔이 다른 이 부분인데요. 보시면요, 내부 공간에 이렇게 나중에 혹시나 에어컨 배관을 할 때 에어컨 배관에 그 물 빠져나가는 드레인 배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배관 작업을 해놨습니다. 실제 이 일로 물이 빠지게 되면은 이 물이 쭉 하부로 내려오게 돼서 바로 옆에 욕실인 욕실 하수도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공사 완료 후에 세입자가 이사와서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드레인 배관을 건물 밖으로 만들게 되는 경우는 그 물이 건물 외부에 항상 고이기 때문에 건물 주변에 이끼도 생기고 미관상 좋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외부 벽체 단열 작업하면서 이 벽이 이만큼 두꺼워지면서 동시에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저런 배관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안방에서만 소개시켜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안방, 거실, 방 2, 방 3 이렇게 다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역시나 여기는 침실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보시면은 저희 그 화이트 오크 제품 동일하게 젠다이 형식으로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저희가 이제 시공을 한다면 한번 보시면 측면에서 보면 실은 굉장히 많이 뺐어요. 이렇게 많이 뺀 이유가 저희가 이번에 이쪽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단열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은 상대적으로 단열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은 6cm면 충분했는데 젠다이가 6cm만 되면 상대적으로 사용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최소한 그래도 10cm 정도는 돼야지 뭔가 이런 기물들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벽체 마감이 전체적으로 두꺼워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젠다이를 조금 더 빼서 이 공간 상부의 공간을 좀 사용을 극대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단열을 해서 벽이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두꺼워지는 것을 또 역이용해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한 디자인을 가져가고 동시에 사용성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바로 옆에 미닫이 도어, 슬라이딩 도어가 보이는데요. 역시 한번 이제 이 도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어를 드려 열었더니 정면에 그 보시면은 이제 거울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이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 공간이 한 70cm 정도가 확보되는 공간이거든요. 70cm면 보시다시피 이제 성인 남자가 그냥 평범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정면을 저희가 거울로 기획한 이유는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이 좁기도 하고 공간의 성격 자체가 오른쪽은 옷이 있어서 옷을 입고 맵실을 봐야 될 때가 있고 또 씻고 여기 왼쪽 두 곳이 이제 화장실인데요. 역시나 씻고 나와서 또 드라이 같은 걸 해야 되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울을 크게 놓음으로 인해서 공간감도 주고 실용적인 것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기획을 했습니다. 우선 바로 보여지시는 이 오픈장형 드레스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 내부 몸통은 색상을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내부 몸통은 전체 그레이 색상으로 디자인을 해서
색상을 전체적으로 좀 차분하게 만들어줬고요. 아무래도 옷은 거는 옷이 가장 많기 때문에 상부 쪽은 다 옷을 걸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바지걸이를 하나 설치를 했는데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바지걸이를 하나 넣어서 바지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 역시나 하부도 옷걸이. 첫 번째 구간만 긴 옷들, 코트나 이런 것들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오른쪽만 얼추 보셔도 이게 저희가 공간이 약 한 11자에서 12자 정도 나왔던 굉장히 넓은 붙박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자, 3300 정도 나오네요. 그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통로를 최대한 확보하고 오픈장으로 간 이유가, 보시다시피 만약에 여기에 도어가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답답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도어가 또 달려서 여기 사람이 서서 어떤 도어를 열고 여기서 물건을 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장은 과감하게 오픈장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또 여기에 이렇게 미닫이 도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확실하게 침실 공간과 드레스룸 공간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더 사용성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두 개의 이제 도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도어 중에 먼저 변기가 있는 구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이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곳인데요. 보시면은 하부 같은 경우는 민트색 면취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69mm에 240mm 짜리 타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촘촘한 타일이죠. 실제 지금 영상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타일들이 여러 개 붙은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역시나 실은 이 사이즈의 공간이 원래 이 집의 화장실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변기부터 세면기, 좌변기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을 두 개로 분리를 해서 한쪽은 샤워만 하는 공간, 한쪽은 뭐 이렇게 일을 보거나 혹은 이제 손을 씻거나 세수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약간의 저희가 디자인적 포인트를 잡은 거는 벽 타일이 민트이기 때문에 그 민트 색상하고 가장 흡사한 민트색 재질의 하부장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톤을 맞춰줬고요. 공간 자체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한쪽 벽 전체는 이렇게 끝에서부터 끝까지 전체 다 유리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로 상부에 골드 프레임이 있는 이런 상부 조명을 설치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상업시설에도 많이 되어 있고 일반 이제 부티크 호텔 같은 데 가보면은 이런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한 가지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실제 하부를 마루를 깔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화장실이라는 성격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타일을 시공하는 것이 좋다라는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을 좀 받아들였습니다. 실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타일이 유리하긴 한데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어떤 연결성에 대한 느낌에서는 실제 드레스룸에서 바닥재의 재질이 그대로 연결되면 실제 그 아늑한 느낌 그대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바닥이 타일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차가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은 이제 수건이나 휴지 같은 거를 놓을 수 있는 오픈 공간으로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을 확보해 드렸고요. 베란다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역시 하부는 물이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부 받침들은 전체 다 물이 강한 금 재질로 사용을 했고요. 전체적인 바닥은 물이 빠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닥의 구배는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낮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 하부에는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는 이제 인조 대리석으로 시공을 하고 상부에는 탑볼형 세면대를 시공을 했고요. 노키리지만 되게 있고 싶은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 이 공간이 전체적인 이 신혼동 현장에서 색감이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샤워하는 공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공간도 재밌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이렇게 샤워하는 공간이 있고요. 샤워하는 공간 바로 옆에도 실은 샤워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조에서 몸을 담그고 싶을 때는 이곳에서 샤워를 하시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샤워만 하고 싶을 때는 바로 측면에서 샤워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친 일상에 이제 샤워로 이제 피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서 하는 것도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하부에는 이렇게 대리석으로 의자를 만들어 드렸어요. 실제로 이제 샴푸나 린스 같은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기도 하고, 이렇게 앉아서 샤워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보시면은 약 350mm 정도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충분히 앉아서 편하게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역시나 좀 디테일하게 신경 썼던 부분이 이 도어의 위치인데요. 보시면은 도어가 그냥 평범하게 있는 것 같지만 이 도어가 일반적으로 벽의 끝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공간은 전체적으로 물을 쓰는 공간이 이쪽 측면이 전체적으로 물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이 공간도 수납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벽의 이 도어의 위치를 끝벽으로 가지 않고 조금 옮김으로 인해서 조그만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부에 이렇게 거울장을 설치를 했어요.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수납이 용이한 굉장히 많은 공간 수납할 수 있는 거울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물 한번 틀어보면, 네, 보시면은 이제 보통 물의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보통 45도로 꺾여서 가기 때문에 사람 몸이 튄다고 해도 위쪽까지 지저분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의 흐름을 생각을 해서 실제 물이 닿아도 괜찮은 도어의 재질로 사용을 하고 도어는 안쪽으로 열릴 수 있게끔 해서 실제 내부의 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설계하고 역시나 조금 이 남는 공간, 상부 공간까지 잘 활용을 해서 수납 공간까지 설계를 완료한 현장입니다. 이곳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곳에서 샤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샤워할 때는 이곳에서 샤워를 하고 나가고 앉아서 샤워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서 앉아서 샤워를 하시면 되고 조금 몸을 좀 욕조에 담그고 싶을 때는 또 이곳에 들어오셔서 몸을 좀 담그시고 지친 피신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욕실 부분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공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한번 다음에 제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꼭 이런 공간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신원동 현장 방 두 개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할 텐데요. 네, 우선 이제 작은 보시다시피 이제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안방에 비해서 작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방의 경우는 이제 기존에 원래 네모나 직사각형에 가까운 방이었는데 이쪽에 이제 출입구를 하나 내므로 인해서 안쪽에 드레스룸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가 가구까지는 세팅을 안 했고요. 이제 측면에 가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보통 붙박이장의 사이즈가 60cm이기 때문에 이 내부 공간은 약 63cm 정도 공간을 확보해 드렸고요. 이 공간은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약 80cm 정도 공간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쭉 들어가서 측면에는 옷이 쭉 걸릴 거고 이제 가운데는 통로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수납거리 이제 짐 캐리어 여러 가지 짐들은 보시면은 이제 측면에 이제 이쪽에 쭉 설치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일부러 도어 설치를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커튼이나 뭐 패브릭 재질로 간단하게 막으면 좋을 것 같아서 도어의 틀만 형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원래는 이제 설계 당시 이 방이 안방으로 설계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이 집에서 이제 방 사이즈로만 봤을 때는 가장 큰 방의 사이즈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보리 계열의
도배지로 시공을 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시공을 했습니다. 조명도 여러 개 넣지 않고 그냥 가장 심플한 평등, 천정이 가장 달라붙는 것처럼 보여지는 평등 시공하였고, 천정의 몰딩은 보시면은 30mm 평몰딩으로 시공을 하였고, 벽 쪽은 아무래도 이제 단열이 취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벽체 단열하면서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서리 부분, 벽 쪽에서 튀어나오는 부분은 목재로 시공을 하고 시트진 마감을 했고요. 하부는 네, 화이트 오크의 원목 상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체에 역시나 여기도 에어컨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에어컨 물 빠지는 배관을 벽에 매입을 해놨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저건 굉장히 중요한 게 건물의 수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건 에어컨 설치하면서 에어컨 드레인이 건물 밖으로 나가서 건물 외부를 계속 물로 적셔줄 때는 물이 습해지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체 설비 공사를 다시 하게 되는 경우는 저런 에어컨 물 빠지는 배관 같은 것들을 미리 기획해서 벽에 매입하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워낙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방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설명드릴 것이 좀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서초구 신원동에 위치한 실면적 43평 두 가구를 한 가구로 만든 프로젝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